자, 뭐 185쪽이네. 일단 잠시 써놓고 85쪽 출발해 보자. 저번에 이제 남은 부분이 좀 그래도 많아. 여기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돼.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S전자 제품 PES라고 할까? PES가 뭐 45%, 즉 5분의 2라고 적어놓자.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라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사건 A라고 하면, 이 회사 제품인 S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전제 하에야 그러면 조건이 필요하고, A라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게 100분의 60, 즉 5분의 3이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지. 그랬을 때 다른 전자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이래. 그럼 S전자가 아닌 SC겠지. SC라는 조건 하에서 5G를 사용. 요게 2분의 1 정도 된대, 50%.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문장마다 이렇게 사건을 잘 기록을 해놨어. 자,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이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5G를 사용했을 때, 때 앞이 사건이니까 조건 확률이 맞고, 5G를 사용했을 때, S전자 제품을 사용할 확률, 요걸 구하래. 자, 기록된 것들이 꽤 많은데,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 PA가 필요하고, 그리고 PS 곱사건 A가 필요해.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게 PS분의 PS 곱사건 A잖아. 그게 5분의 3인데, 따라서 PS 곱사건 A는 5분의 3 PS, 즉 5분의 2가 곱해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25분의 뭐 6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기 지금 분자는 잘 수습을 해냈어, 지금. 얘가 25분의 6으로 잠시 후에 계산할 놈이야. 그럼 이제 PA만 계산하면 되는데, PA라는 것은, A이고 S일 수도 있지만, A가 필요하고 A가 SC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배반 사건. 그러면 지금 이게 25분의 6이라는 걸 먼저 구했고, 얘만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얘를 이용하겠지. 얘를 정리해 보면 PSC분의 PA 곱사건 SC가 2분의 1인데, 지금 이 값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 PS가 5분의 2면 PSC는 당연히 5분의 3이잖아. 얘가 5분의 3이 이쪽으로 가서 곱해지겠지. 결국 곱해지면 10분의 3이래. 얘가 10분의 3이래. 그럼 이제 마무리 계산만 남았잖아, 지금. 우리는 이 PA가 얘랑 얘를 더한 25분의 6 더하기 10분의 3이라는 걸 알고, 이게 분모로 가야 되고, 이게 분자로 가기로 했잖아. 25분의 6. 그럼 분모 분자에 50씩 곱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겠지. 곱해버리자. 그러면 12 플러스 15분의 12가 되니까 정답은 27분의 12, 약분 9분의 4라는 답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는 주로 등장하게 되는 건 사실이야. 자, 830번 해보자.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로. 버스를 사건 뭐 A라고 해볼까, 그냥. 그럼 PA는 뭐 0.6. A가 아닌 거니까 PAC는 당연히 0.4. 자, 버스로 등교한 학생 중에서 20분의 1이 지각을 했대. 버스이면서 지각이라는 것도 사건 B라고 할게, 이걸. 이게 바로 20분의 1 정도 된대.
기록을 했고, 이번엔 걸어서 등교한 학생. 걸어서라는 말은 버스가 아닌 거니까 이 나머지에 해당하지, 이거. 그러니까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지각. 15분의 1이래. 자, 이제 마무리. 지각이었을 때, 지각을 아까 B라고 했잖아. B였을 때, 버스로 등교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래. 조건 뭐 확률? PB분의. PA 곱사건 B잖아. 그럼 PB가 얼마야? PB를 이제 구해야 되는 일만 남은 거긴 하네. 자, 그러면 정리된 식을 또 보자.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PA분의 PA 곱사건 B고 그게 20분의 1인데 여기는 PA가 0.6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곱해줘야지. 그러면 20분의 1 곱하기 10분의 6이니까 약분을 해야 되네. 귀찮게 250, 236, 100분의 3이네. 이게 100분의 3이라고. 자, 그 다음에 PB를 구해야 되는데 PB는 아까처럼 풀 거야. PB라는 것은 지각인데 버스로 지각할 수도 있고 도보로 지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얼마라고 구해놨어? 지금 아까 100분의 3이었어 이거.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얘를 통해서 구해야 되나봐. 그러면 얘는 또 PAC분의 PB 곱사건 AC인데 그게 15분의 1이고 이 분모에 있는 PAC 여기 있네. 여기 있지? 0.4. 0.4를 곱해주면 되잖아. 즉 15분의 1 곱하기 10분의 4, 즉 5분의 2를 곱해주면 75분의 2가 되는 거지. 얘가. 이게 75분의 2래. 맞지? 얘는 100분의 3이었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건 다 준비를 한 거잖아. 100분의 3 더하기 PB 맞지? 75분의 2. 요걸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75랑 100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냐? 75랑 100의 최소 공배수. 오랜만이네, 이런 계산. 그러면 300이네, 300. 그러면 300을 곱해보자. 얘는 3이 곱해져서 9 더하기. 300 곱하면 4네, 4. 4, 2, 8. 분의 9. 그래서 17분의 9라는 정답 5번이 찾아진다는 소리야. 자, 382번 가보자. 어느 학교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0%와 여학생의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수학 동아리에.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한 명을 택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P1.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골랐을 때 여학생일 확률이 P2라고 할 때 이 학교의 남학생 수를 구해보래. 수학 동아리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60%가 남학생의 60%니까 남학생의 60% 가입. 그러니까 일단은 남자라는 사건을 주면 A라고 할게. 여자는 AC라고 해야겠네. 좀 어렵네. 그 다음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을 뭐 매스 M이라고 하자. 그러면 남학생의 6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학생이라는 전제하에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0.5다라고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이게 뭘까?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남학생일 확률, 이게 P1이구나. 그치? 의미 해석을 잘해야 돼.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이 이게 P2인가 봐. 이때 이 학교의 남학생 수를 계산해보라는 그런 문제네. 아이고 복잡해라. 자, 그러면 먼저 P1은 P1은 어떻게 써지냐, 여기에다 바로 넣어서 좀 써보도록 하자. 여기 P1은 PM분의 PA 곱사건 M이지. 이게 P1이고 두 배의 P2 요거 써보자. PM분의 PAC 곱사건 M이야. 이게 약분이 되긴 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정리 좀 해보자. PA분의 PA 곱사건 M인데 그게 0.6이래.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지. 같은 방식으로 PM 곱사건 AC를 PAC로 나눈 게 0.5래. 그럼 얘를 얘쪽으로 줘버리면 되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준비된 식이 그래도 위에 있으니까 요 자리에 얘를 넣어볼게. 0.6PA는 2 곱하기 이 자리에 당연히 얘를 넣어야겠지. 사건이 똑같잖아, 지금. 0.5PAC. 그런데 얘를 다시 당연히 1-PA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지우고 우리는 PA만 구하면 되거든. 1-PA라고 적었어. 그러면 6PA는 10배 했어. 10배 하면 얘는 10이 되잖아. 10 10배 해주면 10-10PA가 되고, 이항해 보면 16PA는 10이 돼. 그러면 PA는 8분의 5가 되네. PA가 8분의 5래. 즉 남학생일 확률 PA가 8분의 5래. 남학생 수만 계산하면 되는데 전체가 320명이래. 이렇게 8이는 8, 8, 4, 32, 40 곱하기 5니까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거지. 남은 한 문제야. 뭐 침착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잠깐만 기다려줘. 7번 문제 한 번만 읽어봐주고 있어봐. 뭐 좀 하면서 하느라. 자, 주머니에 의해서 검은 구슬 3개. A, B 중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두 개의 구슬을 꺼냈을 때 모두 검은색인데 선택된 주머니가 B였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래. 계산을 잠시 후에 해보자. 이게 아닌데, 잠깐만 뭐 좀 하느라. 잠깐만 읽어보고 있어봐. 자, 그러면 이제 때 뭐 얘를 뭐 이벤트 선택된 주머니가 B니까 B라는 사건으로 잠시 기록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누구한테 연락이 와서 자 주머니 A에서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흰 거, 검은 거 두 개씩 들어있는데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두 개의 구슬을 꺼냈을 때 모두 검은색일 때, 일단은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조건방 요식을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P2분의 PB 곱사건이고 이 이벤트이라는 사건 얘는 PB면서 이벤트일 수도 있고 B가 아닌 A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의미 해석을 잘하면 돼. 이 말은 뭔 말이야? 선택된 주머니가 B였는데 마침 동시에 꺼낸 두 개의 구슬이 모두 검은색인 거야.
그러니까 이 주머니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두 개를 꺼냈어. 4C2분의. 모두 검은색. 2C2잖아. 물론 이렇게 곱셈정리식을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쓴다고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기는 해. 소수령에서는 이렇게 쓰면 뭐 만점을 맞겠지만. 그 다음 얘는 A주머니를 선택을 한 거지. 그럼 A주머니를 선택하고 A주머니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A주머니는 어떻게 뽑아도 검은색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긴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쪽만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네. 결국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분의 얘가 얘니까 그대로 12분의 1 써주면 되지. 분모 분자의 12를 곱해서 정리하면 1 더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7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보자. 383번이야. 기본 문제지만 이런 기본들은 당연히 풀 수가 있어야 된다. 바 가르고 뭐 이벤트가 있다라고 치고 그 주머니가 A래.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될 건 PA 바 2야. 이 사건은 P2분의 PA 곱사건 2야. 그러면 이 이벤트는 A 주머니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B 주머니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을 거야. 요거 계산해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계산하자. A주머니를 선택했더니 A주머니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지. A주머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자, 그럼 A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겠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서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어. 4C 2분의.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왔겠지. 3C.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뭐 6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얘가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B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해보자. 당연히 선택을 했고 여기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냈는데 이 두 개 중에 두 개가 나와야 되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 되는 거지. 12분의 1 적어놓자. 자, 그래서 마무리. 분모 분자에 12씩 곱하면 3 더하기 1분의 3이 돼서 정답 4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85번 해볼 거야. 주머니 A에서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 2, 3, 4, 5, 6,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A주머니에서 임의의 카드로 한 장을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한 장을 꺼낸다.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가 짝수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게 A에서 꺼낸 카드일 확률을 계산하래. P, A 바 2. 그러면 또 P2라고 바로 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번엔 즉각적으로 쓸게. 한 번의 과정을 생략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쓰는 연습해야 돼, 분명히. 자, 그러면 P의 이 곱사건 2는 주머니에서 꺼냈더니 짝수고 이 주머니에서 주머니 A에서 꺼낸 거지. 그러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잘 보면 요 말을 잘 봐야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인 즉 3하고 6, 3분의 1의 확률이지 6분의 2니까 3분의 1의 확률이 발생을 해야 A주머니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장을 마침 꺼냈더니 짝수가 나오는 거야. A주머니에서 짝수가 5개 중에
즉 A주머니를 마침 골랐는데 짝수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짝수는 두 개 있잖아, 두 개. 마찬가지로 B주머니를 고르려면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거든, 이 B주머니. 3분의 2겠지? PB. 그래야 B를 선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죠. 뭐? 얘 중에 짝수는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 즉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10분의 2, 아 15분의 2냐? 15분의 2네. 산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쪽도 15분의 2야. 더하기, 여긴 약분하면 3분의 1이네. 그럼 분모 문제에 15씩 곱하면 2 더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7분의 2.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생각보다 조건 확률은 익숙해지면 확실히 쉽기는 해. 8번 라인. 계속 비슷한 작업을 하긴 할 거야. 약간씩 미미하게 달라. 자, 공이야 뭐 대충 읽고 A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어 B에 넣은 다음 B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대. 이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계산하래. 자, 그럼 맨날 똑같아. PA 바 E는 PA 곱사건이 PA가 아닌 이벤트, 그게 이게 PE가 됐었어. 자, 그럼 요거부터 잘 계산을 해보자. 얘는 당연히 어떤 상황이냐면 B에서 꺼냈더니 흰 공이 나왔어. 그런데 A에서 B로 옮길 때도 흰 공인 사건이야. 동시에 발생한 거야, 이 상황이. 그러면 A 주머니에 3개의 공을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었대. 넣었을 때 뭐가 나와버린 거야? 흰 공이 나온 거지. 그럼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총 7개 중에 2개거든. 그럼 여기 흰 공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 지금. 그럼 공은 총 8개 중에 4개가 흰 공이야. 또 흰 공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8분의 4가 되는 거지. 더하기. 물론 이쪽도 똑같겠지. 얘랑 똑같으니까. 7분의 2 곱하기 그냥 8분의 4 써놓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여기서 검은 공을 옮겼나 보지. 검은 공. 그러려면 어떤 상황? 7분의 5라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 그렇잖아. AC니까 흰 공이 아니라 옮겨진 공이 AC인 검은 공이라는 소리니까. 그랬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흰 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쪽에서 7분의 5의 확률로 검은색으로 옮겨서 이 검은색이 하나 늘어났고 뽑았을 때 뭐가? 이벤트, 즉 흰 공이 나와야 돼, 이번에도. 그러면 이번엔 8개 중에 3개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제껴도 되지.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럼 2, 4, 8, 5, 3, 15 분의 8이니까 정답은 23분의 8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이번엔 387번을 먼저 해보자. 주머니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세기가 들어있고 이와 같은 시행을 두 번 반복하여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이벤트 사건 A. 그럼 PA 바 E, PA 곱사건 E 플러스 PA가 아닌 곱사건 2, PA 곱사건 2. 이걸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자, 이거 구해보자. 첫 번째 시행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세 개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지는 않는데 근데 이걸 두 번을 했대. 그러면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때 마침 첫 번째 꺼낸 공도 흰 공이다. 그러니까 PA 곱사건이라는 건 첫 번째 꺼냈을 때도 흰 공, 그 다음에 꺼냈을 때도 흰 공이란 뜻이야. 다시 안 넣어. 그러면 첫 번째 흰 공, 그 다음에 또 흰 공이 나오고 또 흰 공이 나온다라는 사건이잖아, 이게. 그럼 그냥 쉽지, 이거는. 5분의 2 곱하기 흰 공이 나와서 하나 줄었으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AC 곱사건 E는 뭐겠어? EA라는 사건이 아닌 거니까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 아닌 검은 공이 나온 거지. 검은 공. 그럼 검은 공이 나올 확률 PAC는 얼마야? 5분의 3이지. 그럼 검은 공이 하나 줄었는데 이제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 어떤? 요런 이벤트.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 그럼 이제 네 개 중에 두 개잖아. 네 개 중에 두 개.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 구할 거 다 구했거든. 얘는 20분의 2, 20분의 6, 20분의 2. 항상 요 자리가 똑같지. 그러면 8분의 2니까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는 게 맞지. 388번 되는 거지. 자, 상자 A에 흰 공 두 개 뭐 이렇게 대충 보고 상황을. 자, 이번에는 뭔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오면 A를, 뒷면이 나오면 B를 택한대. 두 개를 동시에 꺼내기로 한대.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게 A래. 그러면 PA 바 E는 A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거고 또는 B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A 곱사건 E를 써야 되겠고. 그럼 PA 곱사건 E는 A를 택하고 A에서 색깔이 같은 공이 나온 거지. 그럼 A를 택하려면 앞면이라는 동전이 나와야 돼, 지금. 이게 앞면이지. 앞면이 나와야 A를 택하니까 그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두 개를 꺼냈는데 공의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복잡하니까 차라리 두 개의 공의 색이 다를 때를 구하는 게 낫지. 다를 확률. 나는 같은 거 구하고 싶지만 검은 공으로도 같을 수 있고 흰 공으로도 같을 수 있는데 두 번 풀어야 되잖아. 차라리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꺼냈더니 흰 공 두 개 중에 하나, 검은 공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버린, 즉 10분의 6이라는 확률이 다른 확률이야. 그럼 같을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지금 20분의 4로 채워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잘 채워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공의 색이, 이번엔 B를 택해야 되는데 마침 동전이 뒷면이 나오겠지. PB는 뒷면이야, 뒷면. 그럼 얘도 2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서 또 공을 두 개를 꺼냈는데 두 개의 공의 색이 다를 때를 구할 거라, 선생님은. OC가 아니라 이번에는 공이 일곱 개나 되네. 7C 2분의. 흰 공 세 개 중에 하나, 검 공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니까 21분의 3, 4, 12. 즉 약분해 보면 3, 7에 21, 3, 4, 12, 7분의 4네. 그냥 약분을 해주는 게 좋겠다. 7분의 2네, 7분의 2. 자, 여기는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35를 곱해서 정리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35를 곱하면 7 더하기 10분의 7이 되니까 17분의 7. 답이 없다. 뭐를 잘못 계산했나 보다. 뭐를 놓쳤지? 21 맞고. 아이고, 여사건을 안 챙겼지. 여사건 마음이 급해서 그래. 요거는 다른 색깔이 나올 거니까 여기 7분의 3을 얹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14분의 3이다. 14분의 3. 여기가 14분의 3. 그러면 70을 곱해야겠네. 좀 비매너네, 문제가. 70을 곱하면 얘는 14 더하기 70 곱하면 5가 곱해지니까 15, 14. 그래서 29분의 14가 돼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거지. 자, 한 두어 개 남았나? 두어 개 남았네. 8번 할게. 9번.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다섯 번에 한 번 비율로 모자를 두고 온대. 차례로 ABC를 방문하고 집에 왔어야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모자를 두고 온 줄을 알았대.
이때 모자를 C에 두고 왔을 확률을 계산하래. 그럼 모자를 두고 온 거니까 이벤트가 발생했고, 근데 때가 없는 이벤트 그 조건부 확률 문제지. 그게 하필이면 C래. 그럼 P, C바 2는 P2분의 P, C에서 잃어버렸대. 그런데 이 이벤트는 A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B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C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A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다섯 번 중에 한 번 비율로 놓고 오니까 첫 번째 방문 위치잖아, 여기가. 그러면 잃어버린 거지, 이미. 5분의 1로. 근데 P 곱사건 2는 일단은 A에선 잃어버리면 안 되지. 들고 와야 B로 가서 모자를 놓고 올 수가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는 25분의 4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PC 곱사건 2는 A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B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C에서 잃어버린 거지, 이렇게.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놓고 오니까 네 번은 들고 오는 거지. 안 잃어버려. 125분의 16이 되네. 물론 분자도 얘랑 똑같으니까 125분의 16. 그래서 125를 곱해서 정리하면 정답이 나올 거야. 이 라인은 여기도 391번만 할게요, 여기는. 자, 네 개의 야구팀 ABCD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승을 결정한대. A팀이 우승했을 때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을 계산하래. 하여간에 우승을 하네. 근데 가에서 이긴 걸 A라고 할게. 그럼 P A 바 2는 P A 곱사건 2 곱하기 더하기 P A C 곱사건 2. 그러면 A팀이 가에서 이겨서 우승을 한 거지. 그럼 일단 여기서 이겨야 돼. 2분의 1의 확률이, 아, 가에서 이겼다고. 가는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아, 근데 A팀의 입장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가에서 이기려면 어쩌면 돼? 여기서는 이겨야 되니까 일단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길 수도 있어. 근데 이기고 또 이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승이야. 이게 승패고. 그럼 다시 여기서 이기면 최종 우승이야. 맞지? 그러면 나에서 져버렸으면 이 라로 빠져. 그럼 몇 판 이겨야 우승을 해? 한 판? 두 판을 이겨야 되니까 또 2분의 1, 2분의 1 승승. 이래야 우승을 할 수 있거든. 어찌됐든 이거는 1차전인 가에서 이기면서 우승을 한 거긴 하잖아. 그래서 얘 둘이가 이 얘랑 해당하지. 그래서 8분의 1이랑 16분의 1을 더하면 16분의 3이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에서 지면서 우승하는 경우를 구하면 되잖아. 여사건이니까. 가에서 지려면 일단은 첫 판에 패를 해야 돼, 패.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면 A가 져서 이쪽으로 가잖아, 지금. 그러면, 아, 한 번으로 끝나구나. 한 번이라도 지면 끝나나? 아니구나. 이쪽에서 다시 떨어지면 되니까. 그러면 다 해서 무조건 이겨야 올라가지. 그지? 라에서, 잠깐만. 가에서 진 팀끼리 경기를 한다. 다에서, 그러면, 라. 나에서 진 팀과 다에서 이긴 팀이 경기를 한다. 아, 라는. 아, 그럼 내려가진 않겠구나. 그냥 한 판 지면 끝나, 이거는. 패자 부활전 한 번밖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겨야 되네. 이제 다에서도 이기고, 라에서도 이기고, 여기서 얘들끼리 이제 만나서 진해가 올라오니까,
져서 이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한 판, 두 판, 세 판을 연속으로 해서 이겨야 되는 거네. 이렇게 승승승. 얘는 16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16을 이렇게 제껴주면 4분의 3이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이제 7이 확실하게 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 라인이고 여기까지는 영상 올려놓도록 할게.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걸 암이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 암에 걸린 사람을 암이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0.98, 100분의 98이었어 놓을까? 그럼 암에 걸린 사람을 암이 걸리지 않았다고 할 확률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지.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100분의 92,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렸다고 하는 것도 배반 사건이니까 100분의 8 정리해 놔야 되겠지. 그러면 400명과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000명 중에서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야 되나 봐. 이거랑 이거지 지금. 그러면 일단은 암에 걸린 사람이 400명이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을 확률이 98%니까 곱해주면 되네. 이렇게 그러면 392나 되겠지. 그 다음 맞지? 94, 36, 84, 30이니까 그 다음 암에 걸리지 않은 600명은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100분의 8이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 보면 48명 합치면 430명 되겠네. 430명.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긴 한데 그럼 1000분의 430이지. 면 100분의 43, 0.43이라고 쓰면 되지. 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자, 이 이벤트 A라고 또 줄게. 그럼 P A 바 E는 P A 곱 사건이 P A C 곱 사건이 P A 곱 사건 E. 자, 그럼 A 곱 사건 E는 뭐야?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거잖아. 그렇지?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거라고. 사람이 지금 아까는 1000명 중에서 뭐 그런 걸 구했고 이번엔 사람으로 해야 되나? 계산을? 그러네. 사람으로 해야 되네. 예.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계산을 했어야 되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PA 곱 사건 2는 일단은 암에 걸려야 돼. 말이 이상하다. 근데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암에 걸릴 확률은 1000명 중에서 아까 몇 명이냐? 1000명 중에서 400명이었어. 그 사람들이 암에 걸린 상태에서 진단까지 받을 확률이 요만큼이었어. 이렇게. 좀 값이 너무 좀 크다. 1000분의 아까 계산했던 그 값이네. 392. 당연히 1000분의 392 분자에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암에 안 걸린 상황에서 암에 안 걸렸는데 진단을 받아버린 거지. 암에 안 걸린 사람이 1000명 중에 600명이었고 안 걸린 상태에서 진단까지 받을 확률은 100분의 8이었어. 여기 0 지우고 1000분의 48이 되나.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1000 지우면 계산은 좀 쉽지. 그래서 아까 400 얼마 나왔냐 이거 430이었나? 430 아니구나. 440이었구나 아까. 440분의 392네. 이거 약분해 보면 이런 정답이 나올 거야.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제 지금 이제 다음 수업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 두 문제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일단 393번을 갈게. 진실이 적힌 카드가 두 장, 거짓이 적힌 카드가 세 장 있대. 비상자의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개 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A 상자에는 뭐 진실이라는 카드가 두 장 있나 봐. 거짓이 세 장 있고. 그 다음 B에는 그냥 1부터 9까지 카드가 있나 봐. 그런데 A 상자에서 하나를 꼽을 때 진실이 적힌 카드를 뽑은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거짓이 적힌 카드를 뽑은 사람은 거짓만을 말한다고 할 때, 상순이가 이 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은 후 비상자의 한 개의 공을 꺼낸다고 할 때, 상순이가 짝수가 적힌 공이라고 말했을 때 그 공이 진짜 짝수가 적힌 공일 확률. 자, 이벤트 사건 주자. 먼저 이번에도 P A 바 E를 구하는 거긴 하고, PA 곱사건 2의 의미는 뭔지 해석을 해내면 돼.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 풀고 이어서 해야겠다. 자, 이거는 PA는 뭐냐 봤더니 진짜 짝수고 짝수가 적힌 공이 돼 있다라고 말한 거잖아. 그 말은 진짜 짝수였어. 진짜 짝수고 짝수가 적힌 공이라고 말한 거니까 뭐야? 진실을 뽑아서 짝수를 뽑으면 진실대로 말한다 그랬잖아. 진실을 말한 거야. 5분의 2로 진실 카드를 뽑았고, 짝수를 뽑았으니까 짝수 뽑을 확률은 9개 중에 4개밖에 없지, 짝수가 9분에서. 그 다음에 요 계산하자. 이거는 AC야. 그 공이 진짜 짝수가 적힌 공이 아니라 홀수였네. 짝수가 아닌 거니까. 홀수인데 짝수가 적혔다라고 말하려면, 자, 일단 거짓인 카드를 뽑았겠지. 거짓인 카드 5분의 3으로 뽑았을 거야. 그리고 홀수를 뽑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홀수를 뽑고 거짓을 뽑았으니까 짝수가 적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9분의 5가 되는 거지. 이 중에 홀수는 5개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분모 그냥 지워버리고, 8 더하기 15분의 8이니까 23분의 8,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남은 문제도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을 해놓길 바래.